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로 지목된 옥시가 폐질환의 원인은 봄철 황사 때문이라는 황당한 의견서를 제출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옥시의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이번 주에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옥시 래킷뱅키전은 가습기 살균제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말 검찰에 70여 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옥시는 먼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폐질환은 비특이성, 그러니까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질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선천적,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긴 질병이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를 폐질환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단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옥 씨는 폐 손상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봄철 황사와 꽃가루를 지목했습니다. 옥 씨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의 자문을 받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미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과 관련이 깊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의견서에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이번 주부터 옥 씨 측의 전현직 고위 임원을 불러 조사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가해 기업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하고 국회에 청문회 개최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SBS 김종원입니다.